내가 잡아 이렇게 마땅한 여자가 없나 그래 그. 아니 비니키우스 아, 예. 아까부터 쭉 사진을 보고 계신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막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저 장가를 보낼까 했더니 그 마땅한 여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어이구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세월 참 빠르구만. 그래 올해 몇 살입니까? 11살입니다. 네. 여봐요. 왜요? 아 올해 11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부터 신부감을 구하고 그럽니까? 아 11살밖에 안 되다니. 11살이면 꽉 찬 나이요. 나만 하더라도 10살에 결혼해서 15살에 큰애를 얻어서 내가. 그나 저나 이게 옆만 마땅한 여자가 이렇게 없어서 아 비니키우스 왜요? 아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있어요? 여기 왜요? 신부감이 이렇게 쫙 나는데 아, 그러면 되겠구만. 여기서 골라요. 여기서 어디 봅시다. 아저 뒤쪽 서이 저기 섹시 아저 아줌마 말고 저 옆에 섹시 고개 좀 들어봐. 고개 그냥 숙이는 게 낫겠소. 참 이쁘구만. 이쁘다. 아주 이뻐. 아가씨. 그런데 살이 너무 쪘어. 아, 뭐 그런 건 아니네. 저 섹시 말고 저기 저 가운데. 아, 그래. 저기 저 섹시가 이뻐. 저 섹시가 진짜 이뻐. 아이고, 꼭지 닮은 매기 같은 거 좀 하고 있어. 아니, 이 사람의 매기를 매겨. 아니, 진정하게 저 성실하게 고르는데 좀 장난하고. 이 사람이 좀 장난하구나. 아니, 이 사람이 때리고.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은 지금 자고 이 사람이 아주 눈이 시끄러워. 왜 저렇게 황신에서 떠들어요? 여러분이 떠드니까 질서가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꼭 미운 집을 골라야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저, 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저 여자들 신부감을 계속 고르고 있는데 저 마침 저, 저기 저 아가씨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배가 그냥 쏙 빼닮았는지 그냥 아주 피가 피부가 그냥 악어 등가죽 같소. 자, 배야. 아, 자, 그건 그렇고 저 저 일일이야 공주님 있지 않습니까? 공주 오늘 같이 왔잖아. 아니 저 혼처감이 없으면은 제 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신랑감이 이지만 혼처감이냐? 아니 그러니까 그저 둘이 이렇게 싹 결혼을 시킨다면은 그저 배하고 저는 그저 사돈 시간이 됩니다. 이게 황실에서 둘이 딱 만나면은 아이고 사돈 이거 정말로 아주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그냥 그런 겁니다. 너 좀 뭔 얘기하는 거야 인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야 그래?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아들하고 막 어떻게 됐더라고 결혼을 해? 말 같은 얘기를 해 이제. 우리 딸 릴리리아는 피르시아 왕자하고 결혼을 약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어머니 실수합니다. 아니 왜? 싫다니? 무슨 소리냐? 제가 왜 외국 사람하고 시집을 가요? 아니 우리 로마의 젊은이들을 농촌 젊은이들하고 시집 갈 거야. 아 로마 농촌 젊은이한테 시집 가겠다고? 아니 네가 농촌을 뭘 안다고 그래? 너 나무 할 줄 알아? 쟁기질 할 줄 아니? 호미질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농촌 청각한테 시집을 가? 배우면 되잖아. 뭘 배워? 이 지혜 애미 닮아가지고 꽉 넣혀가지고. 배야 닮았어요. 맨날 닮아. 배야 닮았지. 뭐? 전요? 두 분 다 안 닮았어요. 그럼. 전 다 알아요. 뭘 안 알아? 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이게 우리 집안에 분수가 두 명이고. 분수 1, 분수 2. 저 혜야. 그래.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수 2의 의견이 많아. 너 부르는 분수 같나? 아니, 분수 마마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혜야. 그래. 그 부귀영화를 들을 수 있는 외국 왕자의 결혼을 맛하고 시골 농촌 총각과 결혼하겠다는 거 얼마나 뜻깊고 가득한 일입니까, 혜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황실의 체면이 있지. 공주가 농촌에 시집을 가요? 농촌은 안 됩니다. 어촌은 몰라도. 농촌이면 어때? 아, 그걸 다 대정신으로 지금 하는 얘기야, 지금? 농촌이면 어떻습니까? 농촌은 안 돼요. 아니, 대형이들 마시오, 대형이들 마시오. 목숨도 가꾸고. 대형이 하래잖아, 할바캐스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큰 문제입니다. 농촌 총각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밖에는 장가를 못 가서 애걸 못 가라고 있는 농촌 총각 두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폐하를 뵙자. 이거 나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들라 그래. 자, 농촌 총각 들라. 대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뭐야 이름이? 저희들은 농촌에 살고 있는 쟁기리우스입니다. 타장리우스입니다. 근데 니들 왜 왔어 여기? 대하 저는 총각입니다. 니가 난 무슨 총각이야? 시우는 넘어 보인다. 아니 대하 시우들이라뇨. 기분 나쁩니다. 제가 그렇게 늙어 보입니까? 그럼 몇 살인데? 49입니다. 이게 지금 장난치고 있어 이게? 대하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농촌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네가 막 골라가야지 왜 나보고 장가 들어달라고 그래?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대하 그러지 말고 중신애비 좀 대주세요. 나이 팔자 없는 중신애비 노릇다 하고. 그러면 저기 여기 시녀애들 얘네들 어때? 어? 태아? 응. 근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농사 짓는 데잖아. 어, 실수합니다, 태아. 아,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태아? 싫대. 그러니까 니들끼리 그냥 살아라. 어? 그러면 저기 뒤에 있는 여자가 안 된다면 그래. 꽁 대신 닭이라고 어. 저 여자를 해주십시오. 저 날라리야? 아니, 어떤 데가 되냐고. 저 여자는 임마. 아니, 뭐라고요? 꽁 대신 닭이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 나보고 한 사람이에요? 나 참. 뜻이라면 따르겠어. 물러가 임마. 좋습니다, 폐하. 이렇게 늙은 거 구걸장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임마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데 이 정책적으로 말이야 이 농촌 정책이요? 그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관 없는 정책으로 갈팡질팡하고 허구한 낯수입니다 해서 우리 가슴 멍들게 하고 복지다, 개량이다, 기괴하다 해서 잔뜩 빚만 짊어지게 하고 우리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니들 연습 무지하게 많이 했구나. 콤비냐 임마, 콤비야? 물러가 임마. 배야, 할 말은 태산 같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만해? 배한테 맞을까 봐요. 니들 장가 못 가는 게 임마 왜 내 책임이야? 얼떨리우스 아냐? 맞습니다, 폐하. 그 어쩐 일이야? 지금부터 묻는 말에 말씀하세요. 뭐? 질문 앞서 편의상 네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기분 나쁘냐, 네로야? 네로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니, 글쎄, 빨리 이제... 대답하세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얼렁뚱땅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알아요 몰라요? 지금 로맨 시민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됐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의 한 가구당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건 이제 내 빨리 대답하세요. 시민들 중에서 위증하지 마세요. 담당하는 사람 모르죠? 확신은 모르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은 돌대가리야.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 나라의 황제야? 내가 이 자리에서 입 한번 뻥긋하면 로마 황실은 난장판이 돼. 내 돈 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많아. 참, 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얼떨결에 TV 보고 흉내냈어요. 아, 속 시원해. 자, 잠깐 다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나. 배야, 진정하십시오. 배야, 어쨌든 우리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야. 저희 황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과 도시 간의 정신적인 교류, 이게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교류? 예. 글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훌훌 떨어버리고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같이 겁니다. 하고, 농촌에 가서 진달래도 같이 따먹고 다람쥐도 같이 쫓고 물장구도 같이 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아 그래? 예. 우리가 전부 떠나가지고 농촌에 다 가는 같이... 겁니다. 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지키니? 그거야 이제 뭐 여기 제가 남아서 황제도 하고 뭐 왕비도 하고 신하 1, 2, 3, 4도 다 하고 혼자 통반장 대범인 겁니다 제가. 너 이름이 뭐지? 제가 저 메기테리우스입니다. 예이! 메기나 건빵이다 임마! 예, 뭐 건빵 사 오셨습니까? 너 뭔 얘기야? 저 폐야! 폐야! 저 소신 발마리우스가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농촌 문제? 그래. 그러니까 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그 농촌에 있는 전혀 청각들이 도시로 올라오는 거 무작정 상징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됐어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장면이 돼가지고 농촌을 안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시급한 문제. 대야 이런 건 금방 얘기하는데 헬멧 벗기고 뒤통수 때린 거 누구야? 대야야? 아니었나? 공주야? 아니었나? 왕비야? 아니 이모! 아니 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머리까지 벗기고 뒤통수 탁탁 때리는데 대야! 대야는 아실 겁니다. 오늘 범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얘기했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니큐스라고 얘기했잖아. 배야, 글쎄 비니큐스는 아닙니다. 왜 우리 둘의 우정을 갈라놓으려고 하십니까? 배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요. 아, 배야, 제가 안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참, 묘한 놈이야. 아니, 진짜 얘 농촌 문제 이게 심각한데 무슨 좋은 기발한 방법이 없을까? 어? 배야! 어디야? 여기입니다. 아니 침묵면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래 무슨 얘기야?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하는 거. 태하. 태하. 뭐? 저한테 저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뭔데? 그러니까 농촌과 이 친근감을 느끼기 위해서 응. 홍보용 노래를 보급하는 겁니다. 노래를? 홍보용 노래. 농촌을 지지로 한 건전한 홍보 가요를 보급.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조용히 살아 농촌에 살고 싶네. 아니 그러면 더 좋은 노래가 있어? 그럼요. 이런 노래가 있죠. 뭐?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노래가 자켓 파는 아가씨와 신부 이야기.